이영하 교수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뭐예요, 나 주려고요? 아니, 이영하 교수님 선물 갖고 왔어요, 여러분. 뭔데요? 이 스펙스 출연료를 이걸 주더라고요, 어저께. 아, 그래요? 아. 자민경 원기 증고라는 건데, 제가 딱 받고, 아, 내일 이영하 교수님 드려야겠다. 아. 왜냐면, 진짜 고생 많으시잖아요. 매일매일 방송하고. 심지어 토요일 날은 또 집회장에서 예. 짧은 방송까지 하셨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은. 예. 민주당 의원들은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에 골프 치고 토요일 날 집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지금 제보를 몇 명 받았거든요. 제가 그날 가서, 네. 가서, 앞에 갔어요. 앞에 가서, 누구누구 나왔나요? 라고 쳐다봤어요. 의외로 많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게 문자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인이야, 그럴 수 있죠. 저도 놀러 다닐 때 있어요. 솔직히. 네. 꼭 집회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될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최소 의원으로 회기 중에는 골프 치러 다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제가 맨날 일주일에 데모 10번씩 하는 사람이지만 민주당 정말 몇 달에 한 번 하는 데모인데 그걸 다운한 문자도 안 보내고 당일날도 의원님들 한 절반 이상은 안 온 것 같아요.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그 저 용산까지 네. 갔는데 대통령실 앞까지 간다 그러니까 거의 같이 갔던 민주당 의원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남영희 부원장이라든가 예. 이렇게 원외에 계신 분들. 아니 뭐 박진영, 남영희, 임세리 이런 분들 맨날 오죠. 예. 그러니까 원외 위원장님들 열심히 뛰는 거에 절반만이라도 뛰어달라.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챙길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몇 달에 한 번은 하는 당대표 최고위원도 다 주최하고 당이 공식 주최하는 집회잖아요. 네. 거기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영아 교수님 토요일 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기 뭐야, 우리 안진걸 소장님한테 제가 쿠폰을 하나 드리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구내식당 예, 쿠폰. 예, 좋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먹을 수 있는 구내식당 쿠폰을 드리려고. 아, 대통령실은 가기 싫은데요? 아니, 아니, 거기 가시면은 예. 해산물, 수산물 예. 실컷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서울에서 113만 돌파했잖아요. 네. 스픽스는 이제 이번 주 50만 돌파할 것 같더라고요. 알겠어요. 우리 예. 연계 채널이니까 자, 선물. 예. 아, 이거 제가 저희 뭐야 저 쿠폰을 아이고. 대통령실 구내식당 한 달 이용권을 제가 드릴게요. 참고로 변희 대표님은 우리 스태프들께 백봉 오골계 선물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아니 그 대통령실 가서 서울에서 스태프들에게 그 저 후쿠시마 수산물 마음껏 드시라고 제가. 아 싫다니까요. 알았어요. 백봉 오골계 집을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여튼 이 연일. 희한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입을 못 다물고 있겠는데 아니 네. 왜 그 돌아가신 홍범도 장군을 왜 이렇게 올려놓고서 그 흉상을 홍범도 호라고 있잖아요 해군에 그죠? 예. 그게 박근혜 때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훈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줬고 그리고 노태우도 줬고 건국 훈장 그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기리고. 우리 독립전쟁론을 주장하면서 진짜 목숨을 바쳐서 했던 이런 독립운동가를 잠시 그 소련 극동대 그 당시 소련이라는 건 미국과 누가 그러던데 연합군이었고 그 동산당에 가입했다 어쩔 수 없이 했겠지 연합을 해야 되니까 뭐 당이 공산당밖에 없는 당이 이주한 우리 이제 그 당시 고려인들의 원로가 당연히 그냥 원로로서 하나 가입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 나이에 무슨 뭐 공산당 해가지고 뭐 무슨 앞잡이를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아 이게 뉴라이트하고 또 이 올드라이트의 차이가 여기서 또 벌어졌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드라이트는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뒤늦게 문제 삼다가. 최근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념 대결로 굉장히 큰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도 이념 대결로 몰고 가고 네. 양평도 이념 대결로 몰고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버릇들다 보니까 이 뉴라이트 윤핵관들이 또 한번 해보자. 판 벌렸다가 네. 올드라이트하고 뉴라이트 이게 안 맞아버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지금 내분이 나버리는 상황이 네. 아. 너무 그 이념 대결 무기를 한꺼번에 많이 쓰다가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우리 국민 성금 모아서 만들자고 제가 그런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을 했어요 정말 그것들 철거하지 예,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될 판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팩트 체크 이미 뭐 상당히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지금 사회학자들이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 1920년대 30년대에는 예를 들면 미국도 독립운동을 좀 돕긴 했지만 아무래도 태평양 건너에 있었고 2차 네. 세계대전 직접 참전 안 하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근데 일본 제국 군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러일 전쟁, 중일 전쟁 승리하고 막 만주로 쳐들어가고 뭐 한반도는 이미 식민지 만들고
우길승천의 기세를 그자들의 말을 하면 그래서 동북아시아 전체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연합전선이 형성돼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일본 중국 쪽에서 항해무장 등했던 분들은 중국 국민당도 있고 공산당도 있었지만 같이 했죠, 소련은 1917년대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이미 공산당이 지도하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해주 그다음에 이르쿠츠크 일대 뭐 바이카로스 시베리아 일대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쫓겨났던 독립군 입장에서는요. 그분들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근데 당시는 또 소련은 아시다시피 연합군 진영이 있었고 반파시즘 세계 전선에서 아주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 물론 이제 그때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전이었지만 반파시즘 전선에 있는 나라예요. 그럼 당시 무정부 아니 독립운동을 했고 조국을 잃은 슬픔으로 마누라 연해주에서 쫓기고 서러웠던 분들은 네. 어디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지금 저도 제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를 정독한 사람인데요. 이정식 교수. 옛날에 로버트 스칼라 피노하고 이정식 교수는 공조한 유명한 책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돈도 없어갖고 소련 공산당, 러시아, 당시 소련 공산당이 주도하는 극동 피합방 민중대란을 갑니다. 한때니 소련 공산당 정권이 군자금 줘요, 실제로. 네. 임시정부를.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건데 그거는 또 1943년도에 스탈린의 잘못된 정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까레스키로 강제적으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그래서 최근에 겨우 유해도 봉환한 분인데 이렇게 두 번 모욕하고 두 번 고통을 줘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리 북중노랑 지금 신냉전을 가속한다 하더라도 그런 짓은 해서 이 문제는 유승민 또 홍준표 이준석 그리고 광복회장 누구죠 이종찬 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갑제까지 조갑제까지요. 조갑제까지는 뭐 양심적 판단이다 보니까 예. 권력 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저 윤핵관 권력 쪽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급진적으로 시동 걸었다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동상 문제를 세우고 이 없애 굉장히 피곤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국민적 합의가 아니면 이거 함부로 시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 이 정권에서 이승만하고 트루먼 동상을 원래 한 십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세우고 싶은데 합의 과정이 복잡하니까 그냥 다부동전투에 다 세워버렸는데 난 이것도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부동전투는 큰 6.25의 한 부분 전투인데 그러면 그쪽 전투에 걸맞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령관이 왜 국가주도하면 이승만하고 트루만 동상을 걷다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간다. 자꾸 이제 동상 이념 투쟁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승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네. 좀 국민적 합의를 가면서 늦더라도 그렇지. 그렇게 의미가 있지 몇 명 보수 인사 한 몇백 명 모여가지고 박수 치는 이승만 기념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거 역사 투쟁을 너무 정치화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변희재 대표님 그 윤석열 24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세요? 네, 처음 들어봐요. 원 플러스 원은 원래 투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연찬회에서 원 플러스 원은 100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기사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거나 윤석열 정권의 온갖 실정, 폭정, 악행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네.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다라고 국민의 사실 반대 여론 60% 안팎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반대 여론이 80-90%에 달하는데 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괴나 괴담, 가짜뉴스, 허위 선동세로 또 모은 거죠. 당장 저는 당장 민중이 봉기해서 국민 봉기에 쫓아내야 될 자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밝혀진 고속도로 게이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다음에 그 박정훈 수사단장 불법 네. 탄압 이거 윤석열 지금 직접 지시한 걸로 지금 추정된 네. 문서까지 나왔잖아요. 거의 좀 있다가 예, 그러니까 그런 자가 세상 일본 정권도요. 일본 어민 대표 만났고요. 그래도 맞아요. 맞아. 후쿠시마가 저는 후쿠시마 가서 만난 자라는데 거기서는 도망가고. 그래도 도쿄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국민들의 반대를 일본 국민들 지금 많이 반대하잖아요. 어민들이나 그걸 괴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 구구 정권인데 뭐라 하냐 소문 피해 풍평 피해 그러니까 소문이나 풍평 소문은 여러분 보시면 옛날에 누가 어떤 연예인을 사겠다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가짜뉴스인 적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사귄 걸 밝혀진 것도 많으니까 굉장히 가치중립적인 거예요.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주권자들에게 함부로 예. 괴담이나 가짜뉴스나 허위선동세나 말 함부로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그 후쿠시마
방출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겠다는 표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민주당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거를 이건 참 거짓이라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 차원의 문제를 산술하겠다는 것은 참 거짓이라 얘기하고 자기들이 참이고 예를 들면은 전체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는 야 아무리 안전하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도 그래도 임상실험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냐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리스크 관리 차원 얘기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단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글쎄, 무슨 자신감으로 난 한덕수 총리도 그러는데 국민들에게 네. 과학을 믿고 마음껏 먹어라. 과학장가 그분이.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과학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학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의학자는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데이터가 없어요. 실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와 좀 위험 관리해달라는 요구를 거짓말쟁이로 뭐라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후쿠시마 반대? 네, 뭐 잡아놓겠다는 얘기죠. 예. 예. 잡아놓겠다는 얘기예요? 후쿠시마 위험하다고 막 잡아놓겠다는 얘기죠. 가짜뉴스라 그래서. 예. 뭐 지난주 토요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또 이번주 토요일날도 모이고 전국에서 이 후쿠시마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다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네, 잡아놓고 이제 언론은 보도 못한 게 맞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 뭐 애꿎은 삼중 수사나마 그냥 들먹이고 말이지. 그 삼중 수사가 한국에 와서 참 고생합니다. 네. 네. 그 자유보수당 창당 준비위원회 우리 최대지 위원장 전 의협회장님이 정말 아주 논리 정연하게 네.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규탄 논평을 내셨어요. 뭐라고요? 그 이제 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방사능의 위험성. 그래서 병원에서도 방사능 그분이 의사하고 병원에서는 네. 방사능 정말 절대 병원에 가보시면 병원 내에서 가장 위험 표시를 많이 하고 환자에게 쥐를 많이 주는 경우가 방사능 관련 시설들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안전, 건강, 생명 중심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맞다. 서울대 천체물리학부 교수님도 만약에 우리가 100% 통제할 수 있고 경험 속에서 안전하다고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 또는 미제 위험이 있다라고 말한 게 과학이라고. 근데 한덕수하고 윤석열 얼마나 거짓말하냐면 전 세계 과학자가 전부 다 찬성한다는 거야. 아, 그걸 과학을 몰라서 하는 거.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실험 결과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거지. 예. 자기네들 이는 갖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도 웃기지만. 아니, 과학의 과자도 예, 모르는 사람.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 수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학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백이라고. 수학 과학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윤석열 24시가 나타났습니다. 원 플러스 원은 백입니다 이제. 예. 대통령실 앞에 가면 아마 원 플러스 원 하면 백을. 자, 그 본격적인 얘기 좀 들어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 최수근 상병 그 예,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사단장을 그렇게 하느냐 빼라고 격노했다 그러는데 말이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 내용 보고서를 보고 받은 것 자체가 이 위법 소지죠. 위법 소지가 크죠. 이 자체가. 네, 그렇죠. 이거 수사하는 과정에 그 내부를 유출한다? 수사 기밀 유출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게 권력자 손에 들어가면 수사가 왜곡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무슨 경로로 지금 보고받았냐는 건데 일단. 그리고 보고받은 그 수사 문건이 수사 내용 전체를 보고받았는지 네. 아니면 누가 그냥 대충 요약하게 받았는지 차라리 불법이 있더라도 전문을 다 받으면 차이 난데 상세가 아니까 네. 누군가 중간에서 이 각색한 걸 받아보면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수사 내용 파악도 못하고 네. 개입하면 안 되는 불법 개입해가지고 수사를 틀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다 문제가 돼요. 이거 이 전체를 사실 특검을 해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보고받고 어떤 식으로 보고가 내려갔는지를. 이게 수사 방해잖아요. 그냥 수사 방해죠 이거. 아니 수사 방해는 네. 사실상 탄핵 사유가 명백하거든요. 조 바이든도 지금 수사 방해로 탄핵 걸렸다. 닉슨이 수사 방해로 탄핵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수사 방해. 수사 방해야 거짓말. 네. 사법 방해거든요. 네. 근데 이 정권은 지금 수사 방해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한두 건이 아니야. 예, 왜냐하면 공공지구 중대 비리. 그렇지. 하늘 달고 땅 달고 모두가 하는 게 최은순과 김건희가 주도한 사업이고 법원 판결문에도 김건희가 총장은 바로까지 끌고 왔고 본인도 이사예요. 근데 2013년 형식적으로 김건희 오빠로 이름 받겠다는 이유로 김건희 오빠만 지금 기소가 되고 윤석열 디바준 윤석열 김성교 빠지고 주도한 최은순 김건희 빠졌는데 수사 책임자 대통령 침식에 불러다가 경기 남부경찰청장 계속 바꾸더니 지금은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했던 경기 남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것부터가 굉장히 중대한 탄핵사회라고 계속 저희들 주장하고, 이번 주 중에 이제 2차 고발할 거예요. 아, 그래요? 윤석열, 김성교, 최은순, 김건희. 실태 범죄자는 빠지는 이게 피고인 바깥이기입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 왕족의 아이들 차마 못 때리니까 그 시중드는 아이들을 때려요. 히핑보이라 그래가지고. 매맞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를 지금 매맞는 아이로 대충 가족끼리 쇼부를 쳤겠죠. 네네. 그 일 해가지고 오빠가 이번엔 좀 기소만 당해 뭐. 다 빠지면 혁명이 아니, 수장님 계속 양평 문제 갖고서 네. 계속 기자회견하고 싸우시던데 국회에서는 조용합니다. 아닙니다. 이번 주에 또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하나 끈기 있게 관철시키지 못한다. 제가 이제 도입부에도 민원 의원들 회기 중에 골프쇼도 아니고 집회 네. 안 나오는 거 누구예요? 골프쇼 하자. 아니 제가 조사하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죠. 미친.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 사람들은 저는 국민의힘당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민주당으로서 들판에서 야당으로 민중과 시민들과 또는 뭐 진보중도 보수연대 이런데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은요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당 가거나 아니면 정계 은퇴를 해야 돼요. 진짜 이 방송을 보는 민주당을 응원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비판적으로라도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고 지지해 주신 분들은 진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집회도 안 나오고 문자도 안 보내고 그 다음에 회기 중에 골프 치러 다니고 심지어는 집회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명단 좀 까요. 누구예요? 조사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건 팩트를 틀면 안 되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몰아내야 됩니다. 윤석열보다 못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윤석열 못지않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시민혁명으로 가야 될 이 탄핵과 퇴진으로 가야 될 국면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자신 있게 맨날 따박따박 문재인 탓, 이재명 탓, 송영길 탓, 송영길 죽이, 이재명 죽이, 민정 죽이 대놓고 하잖아요. 따박따박. 진짜 범죄자들은 내버려두고 본부장과 비리서부터 임성근 사단장, 네. 한동훈의 온갖 불법 비리 다 내버려두고. 네. 아니 안 싸우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아니 제가 하도 이번 주에 그 첩보나 제보를 몇 군데 받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오마이뉴스에서도 월요일날 했더니 지금 막 국민들께서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이 문제는 어떻게 번져나갈 것 같습니까? 이 박정원 대령이 그 녹취록까지 튼 모양이더라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기수별로 항의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군 내부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못 건드리고 막 그러는 거? 축소를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이제는 이제 축소 은폐로 지금 방향을 전환시켰죠.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어떤 걸로 해보려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대통령이 개입해서 수사 방향까지 드러났고 이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검을 관철시켜야죠 이번 기회에 예, 지금 덮으려고 네. 그러니까 좀 보니까 네. 이건 진짜 특검거리예요. 이런 게 바로 특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권력...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네. 자꾸만 드리냐면 해병대 그러면 육군 해군 공군이 있지만 사실상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것은 이 각 군의 수장과 마찬가지의 위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해병대 사령관 정도면. 근데 해병대 사령관도 지금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완전히. 어제 국방위에서는 오히려 양심선을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해버렸죠. 그치 말이야. 그 청와대 안보실에서 용산청도부 안보실에서 수사자료 달라고 그랬다고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해병대가 또 분위기는 다르다고. 예, MB 스테이트 방송에서 윤석열한테 국방보좌관이 보고를 하니까 7월 30일입니다. 여러분 7월 30일 날 다 결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 제가 여러 말씀 이 수사단장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박정훈 대령 정말 애국자고 이 해병대 청년이 죽게 만든 거에 대해서 바로 잡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내 예를 들면 그 장군들의 허세, 지 명예, 지 뭐 그런 거 출세만 쫓는 사람들 장비 특급 말고는 예전에도 그래서 저희들 군복무할 때나도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간부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풍자가. 오죽 하면 사병들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 선생님 많이 맞았구나.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기 단기로 갔다 왔기 때문에 현역으로 갔다 오신 분들에 존경하게 네. 사과드리고요. 저 가추자로 갔다 온 변 대표님께서 존경하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자 아까 변 대표님 국방보좌관만 보고를 한 게 아닐 거예요. 이미 예. 그 1박 2일 사이 이게 7월 30일, 30일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일명 김태호든 또는 또 다른 안보실 간부든 또는 김건희 쪽이든 오 임성근이 괜찮은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혐의자로 이첩되게 생겼다. 네. 근데 이것도 웃겨요. 이첩된다기 위해서 수사를 받을지 모르지만 기소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 검경이 수사했는데 과실치사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돼도 돼요. 근데 이첩 사실 자체를 막으려고
국방부 장관이 보고 하니까 야! 경도 격려해가지고 국방장관 받고 해가지고 바로 지시를 내려 국방장관이 애국 나가야 되는데 2시간 전에 임시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보통 공항으로 가고 있어야 될 때. 그러면서 국방차관 뭐 법무관리관 다 나서고 막 해병대사관 전화하고 박정훈 사관 전화해서 혐의를 빼라 누구를 빼라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불법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불법 직권남용의 수계로 윤석열이 딱 찍히는 겁니다. 모든 정황이. 실제로 그날 회의를 했어요. 언론 보도 보니까 수재 관련 회의를 했거든요. 수보좌관 회의를요. 자, 다 모든 게 드러나는데 거기다 해병대 사령관까지 뭐 수사자료 달라고 그랬다.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결정적 불법이 경북경찰청에 있는 수사 이첩 서류를 법에 하면 즉시 처벌이 되었으니까 기초조사하고 바로 결재받아서 보낸 건데 그것을 뺏어왔잖아요. 불법. 왜 윤석열은 이러한 그 은폐 축소에 대한 지시를 내린 겁니까?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김종대 씨 분석은 네. 작년 수재 때 해병대에서 장갑차를 끌고 와가지고 엄청난 화려한 연출을 해가지고 그 박수를 제대로 받았대요. 임성근 사사단장이 엄청 격려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장갑차를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야, 이번 수재도 좀 끌고 나와라. 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 실제로 이 해병대 그쪽 이 현장에 들어간 이 명령은 전부 다 쇼 관련 명령만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1사단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러면은 대통령실과 연결되니까 이건 막으려고 했겠죠. 이건 김종대 평론가가 네. 짚은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그 대통령이 하여튼 뭐 자료가 나온 거니까 더 조사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축소 은폐 지시를 했다는 사례가 야 이거는 드러난 거예요? 명백하게 드러났죠. 명백하게 드러난 거야. 지금 요즘에 웬만한 그 최근에 있었던 정권에서는 이런 거 드러난 적은 없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그 진짜 미국에서도 지금 닉슨 이후에 네. 바이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근데 이 정도면 닉슨 수준, 닉슨은 이제 완전히 그 녹취를 그냥 다 받아가지고 까버렸는데 네. 지금 이 수준은 거의 녹취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문건이 나온 거. 예. 닉슨 수준으로 걸린 거죠. 또 박정훈 대령이 그 녹취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받으러 가가지고 자. 이 사건의 본질은 외압이다. 항명이 아니라. 당신들 자꾸 엉뚱한 조사에 말하고 이거 한번 들어가라고 틀라고 한 것 같아요. 취재권들. 그러니까 이놈들 그게 만약에 틀면 수사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뭐 방금 저도 병행대표나 전화 뭐 검찰 수사를 뭐 수십 분 받아서 잘하는데 그럼 수사관이 제가 진술한 거라든지 뭐 심지어 자, 갑자기 가방에서 뭘 꺼내 제출했다까지 적실해요. 근데 만약 이 수사를 어제 계속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자, 지금 나 틉니다. 그럼 예를 들면 법무관리관이 외압 행사한 건 녹취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같이 들은 사람들이 스피커폰으로 그 외압을 들은 것으로 증명을 했거든요. 증언은. 아, 누구를 빼라, 뭐, 저기 혐의를 빼라, 뭐 이런 거잖아요. 특히 사단장 빼라 이런 거냐. 노골적이니까. 야, 이 사단장이 정말 받아친 것도 잘했어요. 자, 법무관리님 이건 진짜 외압으로 느껴지고요. 만약 이 통화 내용을 제3자가 듣고 있는다면. 유가족들이 듣고 있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진짜로 옆에 있는 수사관들한테 듣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게 권력 핵심화 관련된 사건이라고 조사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 이미 또 다른 압박도 느꼈겠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치밀하게 법률 검토 다 하고 결재 절차 다 거치고 또 이런 전화가 오면 녹음도 해놓고 제3자들한테 들려주기도 한 것 같아요. 같이 수사관들한테요. 박정훈 대령이 뭘 갖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지. 그걸 틀었죠. 법무관리가 중간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뭐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는 거. 대통령이 지시.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틀었으면 이제 수사 기록에 그냥 다 기록돼버리니까 멈춰버린 거죠. 일단은 중간에.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뭘 또 갖고 있어요. 예, 아니 계속 갖고 더 있는 있을 수도 있죠. 그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까게 되면은 아, 엄청난 파문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국방부 내에서도 양심 선언이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면 지금 군내 검찰장악이어서 경찰장악, 국정원장악, 감사원장에서 이제 군대까지 정치군인으로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약간이라도 내 말에 토단 놈들은 다 죽여. 왜 우량 친한 사단장을 괴롭히려고 해? 네 놈들은 빨갱이야. 심지어 신원식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라고 지금 박정 단장한테 지금 이렇게 뭐라 하는 건데 군인들은 이 지금 예를 들면 5.18 쿠데타 이후에는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정말 군대 흑역사가 됐고 그런 다시는 쿠데타를 안 하기로 한 군인들이 지금 대부분 네. 거의 절대 다수라고 저희들 파악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군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군의 통수권자인데 대통령은 해병대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수사를 제대로 해라. 뭐 그런 게 막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서 특검을 똑바로 못 해주면요.
진짜 형식적으로 항명 사태 벌어질 위험이 커지는 거죠. 박정원만 죽이는 거야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해병대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그렇죠. 반발하게 되면 이걸 네. 또 항명으로 뒤집어 씌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가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못 해주면은 이 피해가 엄청 확산될 수가 있죠. 그러네요. 뭐 정권도 타협받겠지만은 네. 그 타협 정권이 타협받는 과정에서 이 선의의 해병대가 이 무너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국회가 책임지고 빨리 처리해줘야 돼요. 이거는. 해병대라는 서쪽에 서해안 이쪽을 담당하는 완전 부대 아닙니까? 어? 거기는 완전 해병대가 관장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제가 있는 뭐 연구가 있는 강화도나 이런 다 해병대가 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인데 빨리 해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저께 그래요. MB 스테이트를 온 국민이 보셔야 됩니다. 어, 요즘 스테이트가 네. 저기 2주 전에는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등의 증언을 진짜 잘 보도해줬고요. 네. 어제 그저께는 이 사건 전말을 정말 쉽게 특종까지 담아왔고 그래요. 잘 보도해줬어요. 소방관님 이야기가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그런데는요 장비 없이 들어가라면요 우리도 거부해요. 명령 떨어져도 왜? 자살행위요, 자살행위. 그래요. 실제 소방관들은 전부 다 구명조끼 안전 높이까지 하고 들어가요. 그 전문가들. 공부하신 분은 우리 안 소장님 말씀대로 네. MBC 스테이트 진짜 이번 많이 봐야 됩니다. 이동관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 정리할까요? 이동관이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네. 이제 KBS 사장, MBC 사장까지도 이제 해임하고 이거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 어제도 이 임명을 했죠. 강규영 교수하고 김성민 씨를 임명을 하는데 난 이건 한번 좀 내가 이동관 씨에게 직접 체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자기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인사들 다 누가 임명한 거냐 당신이 임명한 거냐 누가 임명한 거냐 어떻게 공모 절차 없이 다 이동관 인맥이 탁탁 꽂히냐는 거죠. 하나같이 다 똑같이 이렇게. 다 이사들 네, 다 이동관하고 연관된 사람들에게 다 맞아요. 네. 그럼 본인이 임명되기 전에 임명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불법 임명이지, 불법 임명 그러면은. 본인이 들어와서 임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사전적으로 왜 들어오기 전에 얘기지? 다 일을 하고 있었냐. 이거 나중에 이건 법적으로 이동관이 지금 책임져야 되는 사안이 벌어졌어요, 이거. 언론 노조는 어떻게 반발이? 네. 어느 정도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예요? 아니요. 언론 노조, 뭐, 예를 들면 기자들, 이번에 기자들 임명 반대도 80% 나왔고. 아니, 그건 네. 여론조사고.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아니, 이런 문제에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제가 알기로 열심히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노조 내부 동력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새로 들어온 조합원이나 새로 들어온 직원들 최근에 아니면 정말 군사대정권 내에서 방송 독립과 언론의 공공성으로 단련되고 투쟁되신 분들에 비하면 네. 그런 인식이 좀 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 노조가 시민들과 시민사회 연관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이명박 때 박근혜 때는 파업하고 뭐 공영방송 지키기 하면서 뭐 노종면 전 앵커 당시 구속도 되고 막 그러면서 그때는 막 전문학 시민들이 달면서 YTN 지킴이 자처하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언론 노조가 사회연대를 언론 노조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연대나 국내 소통을 좀 최근 몇 년간은 게을리했다라는 지적을 받아 안팎에서 또니 애정같지 않아요 국민들이 한 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반성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저는 언론 노조 분들한테 그 이명박 때와 박근혜 때 그 공영방송 파업하거나 언론 장악 저지 시민 대책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범국민 대책을 만드는 게 좋겠다. 주요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그래서 이 대표님이 언론 노조 보는 시각 좀 얘기하고 정리할까요? 네. 저는 현재 지금 MBC랑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대표님. 예, 예, 예. 특히 저는 이제 태블릿 문제가 한 7년간 전에 MBC랑 어떻게 보면 악연이 있는데, 요걸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풀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태블릿 조작 문제를 MBC에서 터뜨릴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KBS나 MBC 노조가 MBC, KBS만 지켜달라 그러면은 밥그릇이라는 말 먹기 딱 좋게 돼 있어요, 구도적으로. 오히려 한 두 발 더 나가서요, 이런 경우는. 네. 정권 퇴진에 나서야 돼, 노조는. 방송으로는 이 정권의 이제 부정부패 비리를 제대로 보도하는 거와 플러스 알파, 노조의 정치 투쟁은요, 한 세 걸음 더 나가서 KBS, MBC 기능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나라 지키겠다 해가지고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가야지 오히려 더 순수성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국회에서는 바로 네. 이동관 탄핵을 바로 들어가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예, 바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예, 국회에서. 예. 이동관만 하지 말고 저 한동훈 원희룡까지 한꺼번에 네. 해서 탄핵을 그러니까 저는 노조는 오히려 이동관도 아니 윤석열과 직접 싸워버리고 노조 그렇지.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국회는 절차대로 다 탄핵시키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관, 뭔가 언론 노조나 그래요. 방송사 노조 가만히 있으면 이동관 어제 바로 공영방송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민영방송까지. 예, 선전포고를 했어요. SBS도 얘기해, 지금. SBS도 마음에 안 드네. 왜냐면 SBS도 약간 그 기자들이 그러니까. 근성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냥 우리 시킨 거면 보도하고, 여론조작하고 외국 보도하라 이거야. 다른, 예, 거, 맞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기자 그런 거 없애고 다. 이제 말 나온 김에 MBC가 극우단체들과 윤석열의 결타, 극우 유튜버가 그걸 취재한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태극비씨 온투 문제도 친하던데, 이 두 개는 정말 MBC가 실력을 보여주면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신망받고, 그 다음 국민들이 그 공영방송 지휘 투쟁에 동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종권의 가장 잘못된, 특히 정치검찰들이 증거조작하고 불법 수사한 거, 이거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MBC 사장을 빨리, 빨리 갈아치려고 그럴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변희 대표님. 예. 안진구 소장님. 안변해.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